얘들아, 내가 창작 대회를 열 건데 이 빅샵에서 이제 상품이 필요하잖아. 오늘은 잠깐 나갔다 집에 왔는데 누가 봐도 엄청 중요해 보이는 게 집 앞에 있더라. 와, 드디어 왔다. 실버 버튼. 첫 영상 올리고 한 3년 정도 걸렸는데 이때만 해도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. 내가 원래 레고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사실 유튜브까지 할 생각은 없었다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순수 문과생이라 신앙송 같은 건 잘해도 영상 편집 같은 건 한도 못 봤거든. 그땐 그냥 레고랑 만화만 있으면 행복했어. 뭔가 모처럼 언박싱인데 이런 데서 할 순 없을 것 같네.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내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내 주변에서 유일하게 기계를 다룰 줄 아는 친구였거든. 걔가 레고랑 만화만 보는 날 보면서 유튜브나 해보라고 한 게 이 실버 버튼의 시작이었어. 하, 3년을 기다린 언박싱이다. 과연 진짜 간다. 와, 왜 이렇게 떨리지? 잠깐만, 이거 내가 뜯어야겠어. 아, 드디어. 과연. 와, 아, 뭔가 감격이긴 하네. 우와. 아, 이거 실화인가?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만 해도 걔가 유튜브 잘 되면 자기가 편집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씨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. 지금은 진짜 내 편집자가 돼서 하루하루를 갈아넣고 있어. 여튼 오늘은 이 실버 버튼으로 뭐 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내 편집자가 실버 버튼 기념으로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놀러오라는 거야. 얘도 사실 정상은 아니라 조금 걱정이긴 한데 일단 가보기로 했어. 올 때 실버 버튼 꼭 가져오라길래 레고 가방 안에 넣고 바로 출발. 알네. 야, 냄새 장난 아니다. 와, 뭐가 이렇게 많아. 대박인데, 와. 뭘 이렇게 하는 거죠? 조박 한 장? 아, 진짜? 무슨 우리 집보다 더 장비가 쩔어. 남이 영상 찍는 거 보니까 좀 웃기긴 하다. 뭐 하나 자연스러운 게 없어. 여기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해서. 우와. 야, 이거 대박이다. 야, 식물물이야. 오케이 구글 커튼 닫아줘. 아니, 나 제 말은 안 들어. 오케이 구글 커튼 닫아줘. 어. 다 좋은데 언제 나와요? 지금부터 한 1시간 뒤? 미친 거 아니에요? 나 지금 진짜 너무 기대하고 입맛 진짜 성스럽게 하고 왔는데. 남의 버튼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? 했죠? 아니, 혹시라도 가위 좀 주심해 주세요. 네, 지금 남의 거 저 지금 좀 소중하거든요? 벌써부터 어이없어. 벌써부터 좀 짜증날라 그래. 난 간장을 이렇게 많이 먹지 않는데? 너무 킹받는 게 간장이 너무 맑아서 진짜 거울처럼 비쳐. 자, 이제 첫 번째 메뉴인가요, 이게? 네, 첫 번째 메뉴. 지금 온 지 1시간 반 됐는데 이제 시작하는 거죠? 그치, 이제 시작하는 거지. 오케이, 한번 먹어보겠어. 김이 막히게 시네. 와, 쩐다. 너무 맛있어 보여. 진짜 횟집 사장님 같아. 저거 내 거거든? 오 마이 갓. 우와. 야, 대박이다. 아, 오케이. 뜨겁다. 맛있지? 와, 그냥 초밥이야. 와, 이 맛이 집에서 나네. 와, 빨리 주세요. 드디어 제 식판이 제 몫을 하는군요. 우와, 스기요 조심해 주세요. 지금 썸네일 다 찍었다고 지금. 아, 정말. 아, 잘 먹겠습니다.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, 맛있다. 혼자 먹으니까 좀 그렇네. 한 입 해. 거의 누나 아니야? 와, 잠깐만, 이거 먹고 국수도 먹어야 돼. 계산해. 그거는 조금 아직 메인이 아니었어. 메인 아니지.
진짜 리얼 오마카세야. 흉내는 잘 된다. 와. 일단 보여줘야 돼. 참 실버 버튼이 좋아. 이런 것도 먹고. 이거 받고 가장 잘한 일. 근데 초밥 점점 맛있어지는 거 진짜 얼탱이었네. 초밥이 점점 맛있어져. 지금 미스터 초밥왕인 줄 알아. 뭐래? 이거 해놓고 밥 먹었어야 되는데. 아 정말 선물이야 형. 내가 이거 보여? 도라이야 진짜. 이걸 도대체 왜 주는 거야? 이거 어디다 쓰라고 도대체? 진짜 얼탱이었다. 와. 자 가면 이제 책상도 생기고 그럴 거 아니야. 책상에다가. 얘들아 이거 봐봐.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언박싱 이렇게 한대. 이렇게 언박싱 하는 거지. 진짜 너무 짜증나. 너무 킹받아. 와. 아니 메인 메뉴가 내가 진짜 너 여기 오기 전부터 노래 불렀던 것 같은데 파는 것도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인스타에 어디? 사진 올라와가지고 이거 어디서 먹는 거냐고 했는데 지가 만들었대.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. 너가? 감히? 막 이런 느낌으로. 와 진짜 이제 먹네. 진짜 너무 궁금했어. 다음에 저희 집 오면은 제가 딱 한 명 아는 요리사인데 그분 초빙 할 거거든요. 얘 좀 아 근데 진짜로 너 와가지고 영상도 찍을 겸 내가 주방이랑 다 해줄게. 너 하는 거 어때? 아 나 왜냐면 내가 초대할 거면 난 근데 진짜 다 시켜야 돼. 왜냐면 진짜 내가 만들어서 더 맛이 없어. 야 미쳤나? 야 아까 거보다 더 맛있는데? 아까 거보다 더 잘 먹거든? 우와 성장이요 성장이요. 내 음식이 점점 맛있어져? 그러니까 형님. 와 진짜 너무 맛있다. 와 이거는 아 이거 봐봐. 그래서 지금 음식이 아 이건 근데 완성작을 봐야 돼. 진짜 깜짝 놀라 이거는. 와 나 약간 무슨 리뷰를 당하는 기분인데 지금. 저는 솔직히 좀 맛없었으면 기분 나쁠 뻔했어. 너무 오래전부터 기다렸던 거라 맨날 지네만 먹어. 와 진짜 맛있겠다. 이것도 다 우린 거잖아. 아까 처음에 그거잖아. 그렇지, 처음 왔을 때 우리고 있던 거. 와 진짜 맛있겠다. 와 드디어 먹네 드디어. 와 네. 야 냉우동. 야 근데 진짜 장난 아니다. 와 진짜 맛있어 보여. 너무 예쁘다. 잘 먹겠습니다. 이랑 싸서 아니 진짜 짠다. 진짜 짠다. 아 이거 진짜 대박이다. 와 나 지금 배가 안 고픈 상태에서 이 정도면 나 이거 치워. 이거 치워줘. 너무 열받아. 와 이거다. 기대하던 맛이야? 응. 야 이건 팔아야 될 것 같아 진짜. 이게 진짜 메인이네. 아 진짜 맛있다. 여튼 잘 먹고 갑니다. 아 솔직히 좀 어이없는데. 너무 잘 먹었어. 진짜 맛있긴 하다. 갈게. 행복해 보인다. 잘 살아. 얘들아 내가 창작대회를 열 건데 이 빅시합에서 이제 상품이 필요하잖아. 내고 상품을 좀 골라볼 거야. 지금 내 생각엔 1등부터 5등까지 그 순위를 매기고 싶거든? 첫 번째 상품은 뭘로 할까 하다가